여러분, 앞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난 후반부에 제 자막한 글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소적세 적립 신고라는 글입니다. 잿간놈 오시고와 꾀꼬리지, 사글새도 못 내서 얹혀 사는 파랑새, 근심도 한숨, 숨소리도 한숨, 호랑지박이. 한벌 옷도 없는지 쫄딱 벗고 사는지, 홀딱 벗고 홀딱 벗고 금은등 벗고기. 뜨는 사람 있어도 뜨는 사람 없는 산속마을에 식구가 없는가. 모내기 물포도 안튼 보리누름 마늘종 뽑는 시절이라. 뭐 하나 넉넉히 나눠 먹을 것도 없는데, 내 코가 당장 섭잔데. 이건 내가 할 말 아니네. 혼자 소리하던 걸 얼른 삼킨다. 이제나 저제나 하루 이틀 소적새 뒤란 아카시나무에 와서는 똑똑 똑똑 똑똑똑 노크를 한다. 남의 집 부엌 살림 솥 크네, 솥 적네, 그런 말씀 안할 테니 여름 한철 지내다가 가도 되겠습니까? 한다. 세간 하나 없이 몸만 달랑 들어와서 벌레와 함께 해벌레 하고 사는 건 자네나 나나 마찬가지 아니냐? 반갑다, 반갑다. 대구하는 사이 새벽이 다. 네, 이런 짤막한 그런 편 소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